네, 10월 23일 화요일 아주 애프터눈의 이화선입니다. 어제 방송된 제55회 대종상 영화제 혹시 보셨나요? 수상자와 관련 없는 인물이 대리 수상자로 나서는가 하면 트로피가 없어지는 등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충상이라는 별명, 이번 해에는 명예 회복하나 싶었는데 구설수만 더 올렸습니다. 영화 남한산성의 음악상 수상자인 류이치 사카모토 대신 자신을 트로트 가수라 소개한 한사랑 씨가 무대에 올라 대리 수상한 건데, 원래는 남한산성의 제작사인 사이런 픽처스 김지연 대표가 대리 수상할 예정이었죠. 남한산성 측 관계자는 음악상 조명상의 대리 수상자는 영화와 전혀 관련이 없는 분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심지어 조명상의 경우 트로피까지 실종된 상태라고 합니다. 조명상 트로피에 대해서도 아직 건네받지 못했다면서 현재 대종상 측에서 조명상 트로피의 행방을 찾고 있다고 하네요. 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 날씨 조금 흐린 모습인데요. 전국이 흐리고 아침부터 낮 사이에는 중부지방과 전라도, 경상서부 내륙에 비가 조금 내렸습니다. 이에 태풍 위투 영향 때문이냐는 예측이 있었지만 이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기상청은 태풍 위투가 한반도 부근까지 올라올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4일, 5일 후 태풍 위치가 유동적일 수 있으니까 이후 발표되는 기상 정보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촉촉히 내린 가을비에 낙엽이 많이 떨어진 모습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더더욱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라면서 아주 애프터눈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